것이 먹다 남은 솔방울의 모양을 보면 범인을 찾을 수 있겠군. 어딨나 어디 여깄다. 정설구의 솔방울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봐야겠군. 이것은 손으로 잡고 끝부분을 먹은 모양. 그렇다면 범인은? 정설부! 너잖아! 내가 먹었던가? 아유, 깜빡했네. 미안. 정설부, 네가 먹어놓고는 나한테 먹었다고 덮어씌우고. 나라고 미안해. 아, 가만. 내가 미안하다고 했던가? 안 했나? 아, 그럼 미안해. 솔방울을 먹은 범인은 정설보였어. 솔방울을 먹은 모양을 보고 정설보인지 알 수 있었지. 다르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다. 오예! 숲소 들어오세요. 야야호 야야호. 가만히 귀 기울여봐 숲이 속삭이는 소리를. 자기가 먹은 솔방울도 모르고 정설모는 잘 잊어버리는 까먹기 대장. 네 마음씨 넓은 숲속 대장 나르고가 특별히 용서해주지. 특별히.